화곡역 1번과 2번 출구 사이에 도심 속 따가운 햇볕을 막아줄 수 있는 움직이는 미니공원이 조성됐습니다. 움직이는 미니공원은 움직이는 화분과 휴게시설이 조합된 소규모 이동식 공원으로 흙이 없어 직접 나무를 심기 어려운 콘크리트, 아스팔트 등에 별도의 바닥 공사 없이 녹지 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강서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화곡역 사거리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대형 화분 5개를 설치했습니다. 설치된 화분은 단풍나무 3개, 대왕 참나무 2개이며 각 화분마다 1인용 의자가 2개씩 부착되어 있습니다. 강서구는 이번에 조성한 움직이는 공원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 향후 추가 조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.